제 가방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면 500원. 오늘 진짜 오랜만에 What's in my bag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외출하기 전에 오늘 제가 빨리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잉여 시간이 남아가지고 호다닥 What's in my bag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거를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기만 하면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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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물어보시는 가방이에요. 요 가방은 던스트에서 구매한 가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이 앞쪽 같고 그 다음에 뒤쪽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백포켓이 있거든요. 컬러가 제가 좋아하는 카멜 브라운 컬러예요. 가죽 질도 되게 좋고 가죽 코팅 자체가 스크래치에 강한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휘뚜루마뚜루 얼레벌레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고요. 이렇게 앞부분에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이 뒤쪽에 있는 백포켓이 생각보다 되게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백포켓에다가 저의 아이폰을 보관을 하고 있어요. 아이폰은 최근에 제가 13 미니로 바꿨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단 손목에 부담이 가지 않아가지고 장시간 핸드폰을 사용해도 손목이 막 아프거나 아리거나 지릿지릿하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이폰 케이스는 정품 실리콘 케이스를 구매를 했고, 이게 맥세이프 기능까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최근에도 차량용 거치대를 맥세이프 거치대로 바꿨어요. 거치대에 바로 붙이기만 하면 충전이 되니까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가방 속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가고, 이 안에도 또 이너포켓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 이너포켓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넣고 다니는데, 요거는 저의 차키고, 카드지갑. 저는 카드 슬롯 형태를 좋아해가지고 요거를 쓰고 있는데요.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까르띠에에서 가죽 제품이 나오는 걸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까르띠에 카드지가 가격이 굉장히 리즈너블해요. 그래서 저처럼 카드슬롯 좋아하시는 분들은 까르띠에 제품이 조금 유니크하고 요거 겹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직은 좀 많이 안 쓰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고, 전체 가죽에다가 여기 사이드가 도금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앞쪽 뒤쪽 카드 넣고 가운데 여기에도 카드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컬러가 굉장히 짙은 그린색인데 이게 시즌 컬러로 나와가지고 지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말고 블랙 컬러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까르띠에 매장까지 가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까르띠에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원츠 피토콜라겐 아이세럼 스틱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인데 여기 어플리케이터가 서지컬 스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뒷부분에 누르면 젤 타입의 아이세럼이 나와요. 그래서 어플리케이터로 여기 눈가 주변을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간편하고, 다 사용을 하고 난 뒤에는 어플리케이터를 물티슈로 닦기만 하면 되니까 수시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케어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서지컬 스틸 어플리케이터 덕분에 아침에 눈가 붓기 있을 때 눈가 주변 마사지만 해줘도 눈가 붓기가 실시간으로 척척척척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눈가 붓기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눈가 피로감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쓰는 조그만 팁인데 직장인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내 안색이 가장 안 좋아 보이는 시간이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잖아요. 그때 베이스도 분명히 뭉쳐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조금 짜준 다음에 베이스 뭉친 부분에 요렇게 돌돌돌돌돌돌 굴려주세요. 그래서 베이스 뭉친 부분을 풀어줘요. 그 다음에 물티슈를 한번 슥 닦아내고 그 위에 다시 쿠션 얹어주면 베이스 뭉친 거싹 잡아주면서 감쪽같이 베이스 메이크업 다시 한 느낌처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가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구려지고 있는 내 안색을 좀한번더 재정돈해줄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두 개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집에서 쓰고 하나는 무조건 가방 안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진짜 좋아요. 아이워크의 보조 배터리인데 바로 이렇게 꽂으면 충전이 되는, 너무 간편하죠. 그리고 이 제품이 컴팩트하고 진짜 가벼워요. 그만큼 오래 충전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 풀로 충전하기에는 무리 없는 용량이거든요. 완전 추천드리는 보조 배터리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용 쿠션은 네이밍 쿠션을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21Y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19Y 컬러가 새롭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정할 때는 내 피부에 딱 맞는 것보다는 약간 톤업된 컬러가 더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갓 피부 표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 피부톤보다 살짝 밝은 톤의
베이스 컬러를 선호하는데 네이밍 쿠션 21Y가 제 피부에서 딱 맞아가지고 이번에 19Y 컬러가 새로 나와가지고 그 컬러로 바꿔서 써볼 예정이에요. 제형 자체가 계절을 크게 타지 않을 만한 적당히 촉촉하면서 적당히 커버력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욕심부리지 않고 평균적으로 좋은 쿠션 있죠. 그래서 몇 개월째 꾸준하게 제가 네이밍 쿠션을 수정용으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패키지 자체가 굉장히 젠더리스한 느낌이어가지고 성별에 크게 관계없이 사용하기 너무 좋은 쿠션입니다. 그리고 저의 여름 핸드크림인데 하온이라는 브랜드의 틸 모스라는 향이에요. 처음에 이 향을 딱 맡았을 때 제가 진짜 예전에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가 내한에 왔을 때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추억이 생각나는 향이거든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축약하자면 청춘의 여름이 생각나는, 낮에서 저녁으로 가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 시간대 있죠. 그때가 생각나는 향이에요. 제형 자체도 너무 무겁지 않아서 끈적임도 적고 흡수력도 되게 빨라요. 근데 생각보다 손에 남는 향이 되게 오래 가요. 여름에 향수 잘 안 뿌리시는 분들은 핸드크림으로 퉁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온 핸드크림 쓰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향, 그런 제형이에요. 사실상 제 가방의 메인은 파우치거든요. 저는 가방 안에 다 때려박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제이라서 가방 안에 분업화를 좀 해놓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제 가방의 알짜배기인 파우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요즘 레몬 컬러에 미쳐버려가지고 파우치도 이렇게 상큼한 레몬 컬러 파우치를 쓰고 있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수납이 진짜 많이 돼요. 그래서 파우치 안에 지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 많은데? 이거 여름에 진짜 필수죠. 선스틱. 제가 운전을 하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손 등이랑 팔이랑 톤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더라고요. 손은 제가 뭐 장갑을 낄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항 없이 타더라고요. 이 제품은 엠키리의 코어 선스틱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딱 한 번 사용할 용량만큼 이렇게 반씩 돌아가거든요. 제가 써본 선스틱 중에서 가장 잔여감이 없는 선스틱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손에 100번 발라도 끈적임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엄청 실키하고 엄청 부드러워요. 이 친구가 이렇게 넓적한 타입이어서 이렇게 면적 넓은 부분도 몇 번 터치하면 끝나니까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손이나 팔이나 이런 데 바르지만 끈적이는 거 진짜 싫어하셔가지고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 계시죠. 얼굴에 바르기도 좋고 요즘에 골프 많이 치러 다니시잖아요. 그런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선스틱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누데이크 갖다 받은 물티슈. 저는 물티슈 가방 안에 꼭 하나씩 넣고 다니거든요. 물티슈 있으면 진짜 솔솔하게 여기저기 다 사용하기 좋아가지고 꼭 하나씩은 챙겨 다니고 있고요. 닥터폴스라는 브랜드의 브레스 스프레이라는 제품이고 요게 구강 스프레이거든요. 구강 스프레이 종류가 진짜 다양한데 대부분 민트 계열이잖아요. 구강 스프레이들이 대체적으로 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닥터폴스 제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의 물향이랑 진짜 은은하게 민트향이 감돌아가지고 너무 세지가 않아요. 은은하게 입냄새를 잡아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요것도 제가 진짜 꾸준하게 쓰는 제품이고 사이즈가 되게 컴팩트해가지고 휴대하기 진짜 좋아요. 미니백 좋아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예요. 근데 이제 구강 스프레이만으로도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를 써요. 테라브레스 휴대용이고 아이시 민트 향이에요. 입안이 제대로 재정돈된 느낌? 입안의 필터를 제대로 청소해준 느낌이어가지고 밖에서 양치하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구강 스프레이만으로는 조금 힘들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 씁니다. 요거 빼먹을 수 없죠. 저의 필수템, 약, 리포데이 올인원 맨즈팩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집돌이 생활 찐템으로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여성분들은 우먼즈팩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영양제를 많이 챙겨 드시지 않는 이유가 제 주변에 물어만 봐도 일단은 여러 영양제를 한 번에 챙겨 먹기가 귀찮고 그리고 나에게 잘 맞는 영양제가 뭔지 몰라서 챙겨 먹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리포데이 올인원 맨즈팩은 보시다시피 1일 한 포로 그것도 세 알로 필수 영양소 17종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영양제라서 이 본품 박스를 두 박스째 애용을 하고 먹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뭐 좀 유명한 영양제다 싶으면 구매하고, 아 이거 유명하다 싶으면 좀 구매하고, 아 요게 요즘에 뜬다 싶으면 이것도 요거 구매하고, 그래서 사기는 사는데 생각보다 꾸준하게 챙겨 먹지도 않고 영양제는 영양제대로 늘어나니까 집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공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구매 시기가 상이하다 보니까 한 통씩 비워내는 날짜도 다 다르니까 계속 재구매하는 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너무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한 포씩 먹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설령 집에서 못 먹었다 한들 요 한 포를 가방 안에 넣고 생각날 때 바로 먹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제가 또 제이기 때문에 원래는 가방 안에 이렇게 영양제 담는 컨테이너를 따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결론적으로 너무 귀찮아요. 이렇게 딱 보시기만 해도 이거 갖고 다닐래요, 이거 갖고 다닐래요 하면 당연히 이거 갖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만큼 너무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제인 거예요. 저는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데 그 중에서 가장 든든하게 제 기준 만수르처럼 먹는 끼니가 점심때거든요. 점심 먹고 리포데이 올인원 맨즈팩을 바로 먹어요. 이 제품이 고함량 종합 영양제이기 때문에 식후에 즉시 섭취하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건강하게 살려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영양제에 착색료나 착향료가 들어간 제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착색료, 착향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라서 다른 영양제들에 비해서 안전하고 좀 더 믿음직스러운 느낌이라서 제가 꾸준히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착색료가 되게 위험하대요. 근데 그게 아예 없다 보니까 가끔 보면 영양제끼리 이염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산화 티타늄이 없어서 착색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 친구만의 영역 표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두 박스째 먹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가장 크게 효과 본 거는 피로 개선. 분명히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찌뿌둥하다, 아니면 운동을 하고 왔는데도 피로감이 풀리지 않는 날 있죠. 그럴 때는 든든하게 점심 먹고 리포데이 올인원 맨즈팩 딱 먹어주면 약간 리본 하는 느낌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느낌? 피로회복으로 유명한 비타민 B군 최대 5000%가 들어가 있고, 간에 좋은 밀크시슬이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피로개선 효과에 제대로 효과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완전 얇디얇은 모발이잖아요. 리포데이 올인원 맨즈팩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양소인 비오틴이 1000%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탈모가 신경 쓰이거나 미리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제가 리포데이 올인원 맨즈팩 제품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정기구독 시스템이에요. 맨즈팩 정상가가 108,000원인데 월 정기구독을 하면 59,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첫 정기구독을 하시면 50%가 또 할인이 돼가지고 최종 구매가가 29,000원이에요 진짜 대박이죠. 요게 한 박스가 딱 한 달치예요. 30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를 한 달에 29,000원으로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다면 저는 냉큼 구독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포데이 제품을 정기 구독하는 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적은 편이더라고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업무량 많아서 피곤하지, 스마트폰 보느라 눈도 피로하지, 그리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는 거 아니죠? 부어라 부어, 마셔라 마셔, 회식하죠. 알코올 마시는데 필승조합 고기가 빠질 수 없죠. 그럼 어쩌다 보니 육식 위주의 돼지테리언이 된 나를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K현대인들을 위해서 피로 회복, 눈 건강 케어, 혈행 개선까지 하루에 한 포로 토탈로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이 영양제의 큰 장점이어가지고 제가 항상 가방 안에, 파우치 안에 빼먹지 않고 놓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향수 두 가지. 파우치는 거의 지금 고정템들이어가지고 그날그날 따라서 제가 바꾸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향수도 제가 여름에 잘 쓰는 향 두 가지 이렇게 챙겨 다니고 있는데, 요거는 딥티크의 베니스라는 향이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토마토 꼭지 향기가 납니다. 주변에 이거 토마토 꼭지 향이야 하면 토마토 꼭지 향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토마토 윗부분 있죠? 꼭다리 부분, 그 향이거든요? 씁쓸하면서 그린그린한데 토마토 향이 살짝 스치는, 그래서 전체적인 베이스는 좀 그린그린한 향이에요. 근데 좀 흔하지 않은 그린 베이스 향기여가지고 아, 다시 맡아도 너무 좋네요. 오드 뚜왈레 제품이라서 지속력이 엄청 길지는 않은데, 처음에 딱 뿌렸을 때 향이 세게 다가오지 않아가지고 여름인데 특히 습한 날에 리프레시 되는 향기로 되게 잘 쓰고 있는 향수 중에 하나가 딥티크 베니스고요. 톰포드 네롤리 프로토피노 아쿠아라는 향입니다. 봤을부터 톰포드스럽죠? 제가 네롤리 향을 또 되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롤리가 좀 물향기가 느껴지거든요. 조금 더 시트러스한 느낌이 들어있어요. 그 약간 뭐랄까 이태리 남부에 진짜 지대 넓은 해변가에서 대박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허기 가져가지고 진짜 맛있는 오렌지를 깠을 때 내 손에 배어있는 물향기랑 오렌지 껍질의 향기, 그게 요거거든요. 되게 독특하면서 통포드스러운 여름 향기예요. 너무 좋다. 딥티크보다는 조금 더 지속력이 좋은 느낌이고 캐주얼한 화이트 셔츠인데 적당히 빳빳한 화이트 셔츠 있죠? 구김이 가도 자체가 멋스러운 그런 셔츠 있죠? 그런 룩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향기가 톰포드 네롤리 포르토피노 아쿠아예요. 립은 제가 이만큼 갖고 다니는데 이게 다 쓰임새가 다르답니다. 먼저 아예 무색 립밤이고요. 요거는 톰포드 제품이에요. 근데 요거는 톰포드 for men입니다. 그래서 톰포드 뷰티에서도 남성용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냥 성별에 관계없이 다 쓸 수 있는 투명한 립밤이거든요. 이 제품은 어플리케이터 이렇게 사선 커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입술에 착 붙어서 바를 수 있는 제품이고요. 바닐라 향기가 납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인스타 무물에서도 5만원대 제품으로 남자분들 선물해주기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20대 때 처음 쓰고 그 다음에 입고 살고 있다가 최근에 또 다시 구매해서 쓰고 있는 건데 괜찮아요. 그리고 컬러 립밤을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데 요게 제형이 좀 달라요. 먼저 요거는 프레시안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29cm 구경하다가 그냥 홀린 듯이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비건 립밤인데 저는 러스트라는 컬러를 쓰고 있고 적당히 촉촉하고 립밤이다 보니까 제형이 살짝 입술에 비치는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스루 핑크 같은 컬러인데 살짝 톤 다운된 컬러여가지고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고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라는 브랜드의 어쿠스틱 매트 립이에요. 요거는 립밤인데 매트한 피니쉬의 립밤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컬러는 데님 로즈라는 컬러고요. 이 친구는 제형이 좀 특이한 게 그냥 완전 무광으로 떨어지는 그런 립밤이에요. MLBB인데 너무 썩어빠진 MLBB가 아니고 적당히 채도감 있는 로즈 컬러여서 립밤인데 너무 번들거리는 느낌 싫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형이고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됩니다. 하트 퍼센트 도톰 무드 립펜슬 크리미 핑크입니다. 이것도 우리 뽐니씨가 크게 한 건 한 제품인데 이거 말 그대로 립펜슬이어가지고 입술 오버립하기에도 좋고 거뭇거뭇한 입술선 커버하기에도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쿨톤용으로 나온 컬러기는 한데 제가 완전 여쿨라잖아요. 저한테는 완전 쿨하진 않고 약간 웜하긴 한데 입술에 올렸을 때 좀 자연스럽게 올라와가지고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찐으로 쿨 핑크색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대 중이에요. 밀착력 되게 좋고 지속력도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외출할 때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첫 번째 미팅 끝나고 입술 립메이크업 터치업 할 때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우치 안에 꼭 놓고 다니고 있는 제품이고요. 오늘 제가 바른 립 핏틴트 글래스 1호 캔디 버블이라는 컬러를 발랐어요. 이거 제가 두 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이 컬러예요. 오늘 제가 하트 퍼센트로 전체적으로 립 깔고 그 다음에 피 캔디 버블을 포인트로 발라줬거든요. 이게 제형이 좀 독특한 게 틴트랑 립 밤을 섞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발색이 처음에는 여리여리하게 되고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컬러감이 조금씩 차오르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처음에는 양이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약간 속 터진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괜찮은 게 생얼에 발랐을 때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생얼 립으로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베이스를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안 하고 톤업 베이지 제품으로만 했거든요. 피부톤은 그냥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돈 해주고 요거 하나만 딱 깔아주면은 적당히 맑은 느낌, 적당히 깨끗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컬러예요. 피에서 나온 모든 제품 중에서 저는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핏틴트 글래스. 그 중에서도 캔디 버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쿨하게 가고 싶은 날은 비바이 바닐라 컬러 스플래시 워터 틴트 이프 온리 요거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겟레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촉촉이 틴트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질감이에요. 발색은 발색제로 잘 되는데 제형이 진짜 독특한 게 입술에 살짝 스며들면서 착색이 돼요. 그리고 입술 겉에 얇게 수분광을 씌워줘요. 너무 번들거리지도 않고 촉촉 틴트의 아쉬운 점이 컬러 발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까지 딱 잡아가지고 발색도 잘 되고 너무 글로시한 느낌이 아니라서 더 좋았고 그래서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촉촉 틴트예요. 특히 이번에 새롭게 뽑힌 이프 온리 이 컬러가 저의 심장을 완전 저격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핑크인데 약간 차가운 퍼플 느낌도 살짝 나고 모브 느낌 살짝 나가지고
되게 예쁜 컬러거든요. 그리고 립밤도 틴트도 다 바르기 싫고 요거 두 개 딱 합쳐가지고 퉁치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써요. 입생로랑 루즈 볼립 대 샤인 153번 이거 씁니다. 요게 틴트 같으면서도 립밤 같은 그런 친구예요. 발색은 발색대로 되면서 립밤의 촉촉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거든요. 제가 루즈 볼립 대 샤인 컬러 되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153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예요. 요 색깔이거든요. 컬러 진짜 예쁘죠? 이렇게 보면 약간 이쁘 언니랑 살짝 비슷한데 조금 더 차분한 핑크 모브 컬러예요. 그냥 이렇게 슥 바르고 음파 하면 끝나는 제품이라 가지고 립은 발라야겠는데 귀찮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What's in my bag 진짜 다 털었습니다. 10원짜리 하나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진짜 다 털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랜만에 털어본 가방인 만큼 재미있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더 궁금한 거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